네, 이번 영상은 도끼행 다이어리 1일 계획 쓰기 편입니다. 다이어리를 쓸 때는 하루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합니다. 매일 세우는 계획을 작은 도전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실행하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. 제가 직접 쓴 1일 계획 페이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일 계획을 쓰는 페이지입니다. 우선 다이어리를 펼치면 오늘의 다짐을 먼저 적어줍니다.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끝내고 눈 감자라든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라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. 제가 10월 13일 날 오늘의 다짐에 쓴 거는요, 제가 공매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32기가 개강이었거든요. 혼신의 힘을 다해 강의하자라고 오늘의 다짐을 적었습니다. 오늘의 다짐 아래에 보면은 오늘의 할 일을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요. 오늘 할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은 후에 숫자로 우선순위를 적으시고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하나하나씩 실행을 해나가면 됩니다. 실행한 것들은 이렇게 밑줄을 치시거나 네모 박스에 부위 표시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참고로 굳이 우선순위는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떠오르는 대로 기록을 한 후에 오늘 모두 해내면 되니 말이죠. 그리고 오늘 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땐 내일 할 일 첫 번째에 적어두고 가장 먼저 완료를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아래에 보면 해 모양이 있고 달 모양이 있습니다. 해 모양은 오전에 쓰는 겁니다.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겠죠? 감사일기, 성공일기, 긍정의 한마디 등 기운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. 어떤 말도 상관없어요.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못해 짜증나고 힘든 경우들도 있죠? 그 이유를 적으셔도 됩니다.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들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달 모양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 란입니다. 오늘 하루 잘 살았다면 나에 대한 칭찬을 적어주시면 되고 오늘 하루 불만족스러웠다면 반성을 적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아내가 이 당시에 감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어요. 그래서 아내가 아프다, 나 때문이다, 저 때문에 감기에 옮았거든요. 감기가 옮은 것 같다, 이런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은데 말이다, 마음이 편치 못하다 해서 눈물 표시,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글이죠. 또 맨 아래 밸런스에는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적으시면 됩니다. 오늘의 컨디션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. 무슨 일을 하던 심신의 밸런스가 가장 기본이겠죠.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다음날 컨디션이 가장 좋은지를 취침과 기상 시간을 적으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오늘의 독, 오늘의 기, 오늘의 행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. 오늘의 독은 오늘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제가 이날 적은 거는요,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,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,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글이거든요. 이 문장이 인상적이어서 옮겨 적었습니다. 오늘의 기는 기록을 남기는 칸인데요. 소감, 일기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. 또 오늘의 행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실행하고자 하는 일을 써보면 됩니다.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.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행을 쓰시면 끝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최선을 다해 강연했다. 낮잠도 15분 자고 컨디션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자.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.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일 계획이라든지 다이어리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, 너무 이런 틀에 맞춰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몇 번 기록을 해 나가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어떤 방식이 생길 거거든요. 자신에게 맞게끔 변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. 네, 여러분들, 도끼행 다이어리 1일 계획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죠?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. 이 순간 매일 할 일을 적고 실천을 해 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. 이점 명심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
읽고 기록하고 행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끼잉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